안녕하세요, 당진아재입니다. 오늘은 부품 쇼바, 10인치 쇼바입니다. 10인치 쇼바인데, 얘는 토탈 길이가 얼마쯤 되냐 하면 20 정도 되네요. 위에서 대가리가 밑에 19에서 20 정도 되네. 19.5 정도 되고. 이 너트 크기 있죠, 이 너트 크기. 요 상단에 이 너트 크기. 너트 크기가 17짜리가 있고, 19짜리가 있어요. 그래서 얘는 너트 크기가 위에서 이렇게 재보면 17 정도 나옵니다. 17 정도. 17짜리 스패너로 풀었다 그러면 얘가 맞아요. 10인치입니다. 8인치도 있고 10인치도 있는데 10인치는 조금 더 길어요. 그 다음에 여기 구멍에 보면 한쪽은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게 되거든요. 브레이크를 하나 걸어보면, 브레이크를 하나 걸어보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,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. 이런 식으로 해서 브레이크가 하나 걸리는 거죠, 이쪽에. 이렇게. 그렇죠. 엄청 이쁘게 잘 됐네요. 그렇게 해서 브레이크가 하나 걸리는 거고, 이렇게 걸리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걸리는 부분이 길이가 51mm가 나옵니다. 51mm. 자, 여기가 51 정도 나와요. 51에 맞출게요. 51 정도 나옵니다. 구멍간 거리가. 여기가 조금 뭐 이발이 되어 있다면, 이거를 이렇게 털어내면, 떨어내거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, 뚜껑이 따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, 다른 거 없습니다. 여기 밑에는 구멍이 몇 자리? 10자리가 뚫려 있을 거예요. 보통 여기 밑에 구멍은 한번 볼게요. 구멍 째는 거 한번 볼게요. 10자리, 10자리에 볼트 10자리를 넣으시면 돼요. 9.8 정도 나오죠. 볼트가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고, 얘 같은 경우에는 내 킥보드에 빨간색 쇼바가 좀 들어있어. 그럼 얘는 그냥 좀 얇은 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이게 얇은 게 들어있으니까 부러졌겠죠? 부러지니까 얘로 교체하시면 돼요. 그렇다고 또더 굵은 걸 수시로 망다 하더라도 이 상판의 두께가 안 맞아서 안 밀려 들어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빨간색 쇼바가 들어있다, 얇다, 그러고 위에 대가리가 빨간색 쇼바가 아니어도 17mm짜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얘를 쓰시면 돼요. 전동 킥보드 쇼바였습니다. 당진아재였습니다.